사실상 도로로 쓰이는 농지에 대해 제주시가 처분 명령을 내리자 토지주가 도로를 차단하는 등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제주시 영평동의 한 도로에 진입금지 현수막과 차단봉이 설치돼 제주시가 현장 확인에 나섰습니다. 토지주 측은 지목상 밭으로 되어 있지만 도로로 이용 중인 토지를 제주시가 농사를 짓지 않는다고 처분 명령을 내렸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농지를 짓지 않는 농지에는 처분 명령이 내려지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금이 부과됩니다.